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많았는데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다섯 가지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보잉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5% 가깝게 빠졌습니다.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폭이 컸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순손실은 43센트였는데 이보다도 10배 더 많은 그리고 7달러 수준에서 주당 순손실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문제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때문이었습니다. 15개월간 그러니까 1년하고 3개월 더787 드림라이너를 인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잉은 직접 나와서 여객 수송량이 2024년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내놓았지만요. 이러한 손실에 대한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가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CNBC 측에서는 이 밈주식과 관련된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내놓았는데요. 밈주식들의 랠리는 더 이상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밈주식들은 레딧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레딧 게시판이 굉장히 한산하다라면서 현재 관심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자금이 고발됐을 것이고 2021년도에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이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애프터아워에서는 주가가 장중한 때는 4% 넘게 빠지기는 했지만요. 투자자들이 차분하게 다시 한번 실적을 해석을 하고 46%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2%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요, 드래프트킹스입니다. 간밤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스포츠 베팅 기업인 드래프트킹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스포츠 베팅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드래프트킹스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다라면서 현재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까지 업그레이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 현재 하락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으로 드래프트킹스를 꼽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는 5%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이제 곧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36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는 지난 이 8개 분기 중에 7개 분기가 실적이 이 추정치를 능가한 바 있습니다. 실적 발표 바로 그 다음 날은 지금까지 주가는 3번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평균적으로 테슬라는 25%의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은 현재 테슬라가 실적에 따라서 10% 위아래로 움직일 것으로 암시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4분기 EPS는 2.52달러로 현재 집계가 됐다라고 방금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추정을 하는 것은 2.36달러였는데 이보다도 소폭 상회하는 EPS를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일단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줬었는데 자리를 일단은 발표가 나온 난 시점부터 해서 매도 물량이 주도 일부 이제 출회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FOMC 회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은 3월 정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 회의마다 올리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 축소가 일단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이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출회된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오히려 장 마감 시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현재 FOMC 결과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금 가격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 오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단 급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예상이 거의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증시에 관련된 악재가 오히려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멈추고 저점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고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금리 인상 후 자산 축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미국 증시의 시장에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이러한 악재 소멸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가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금융과 보험주들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그 러시아가 2주간 협상을 발표하면서 미러 간에 굉장히 높아졌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미 증시는 이에 따라서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하락을 좀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이제는 천연가스 쪽에서 어느 정도 턴해서 유가 상승세가 이제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의 움직임들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악재는 해소가 되었고 1차 저점을 이제는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 시까지는 추가 매수는 들어가지 않고 당분간 조금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장 낙폭이 이제 정도 줄어들면서 서서히 1차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식품주 쪽으로 좀 더 주목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